원래 유튜브 활동 안 하셨는데 아, 네. 네,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됐는데 네.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라요, 선생님에 대해서. 그렇죠. 네. 신을 왜 받게 됐는지랑 받고 나서 좀 어떠신지. 몇 년 차죠, 선생님 지금? 11년입니다. 아, 네. 받고 나서 좀 어때요, 선생님? 처음에 왜 받으셨어요? 살기 위해서. 죽을 것 같았어요. 그 내용들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? 그냥 미친년 같았어요. 아, 뭐 술도 일반 뭐 진짜 잘 먹는 남자들이 있잖아요. 이건 뭐 얼마를 마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술을 너무 많이 들이부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왜 자해라고 하죠? 그런 것들도 있었고 진짜 왜 비 오는 날 나가가지고 그 비를 다 맞고 있는 거야. 아 혼자요? 그러니까 아 누가 보면 어머 미친 이런 식으로 받고 나서는 좀 어때요? 받고 나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받고 나면은 뭔가 좀 달라질 줄은 알았어. 근데 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후에는 그런 증상들은 없어지기는 했어요. 없어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든 게 막 버라이어티하게 뭔가 바뀌고 되게 막 좋게 되고 이런 거를 상상을 없지 않아 하기는 했었어. 네. 근데 힘들어요. 애동 시절을 조금 힘들게 보내가지고 내가 이런 일까지 하려고 무당이 됐나?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아 살려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하기 전에는 와 나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제 막 신받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후배들 뭐 조언해주고 싶으신 뭐 이야기라든지 말씀 없나요? 혹시? 쉽지 않아. 쉽지 않아. 절대 쉽지 않아. 편하게 뭔가 금전도 그렇잖아요. 편하게 뭔가 얻으면은 그 돈 금방 나간다 그러거든. 근데 이 길 편하게 절대 갈 수 없습니다. 고생한 것들이 되려 많이 남아요. 내 몸에 있고 내 귀에 있고 등등등. 절대 쉬운 길은 없어요. 그리고 앵간한 뭐 조금 신기가 있어요. 가물이 있어요.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는데.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단지 그것만 가지고 요만치 가지고 받아야 돼. 요즘 이제 애기들은 받고 싶어 애초부터 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개고생을 한번 해봐야 정신 빡 차려지는 거거든. 가리꾸 한 5번 해봐야. 그러니까 가리꾸 좀 가리꾸시더라도 배고파 이거 한다고 막 떼부자 되고 막 뭐 차 갑자기 사고 뭐 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. 물론 처음부터 잘 불리는 제자도 있지만 그게 더디 가는 친구들도 있고 좀 오래 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 막 변화가 될 것 같고 이런 상상은 하지도 마세요.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나 진짜 꽃다른 것 같아 이러면은 생각을 뭐 해보셔야겠지만 이게 진짜인가. 그리고 무당 될 분들은 본인이 나는 알고 있다고 봐요. 이미 내가 꿈으로든 뭘로든 분명히 알고 있다고 봐. 근데 그냥 미비한 난 뭐 꿈도 안 꾸고 아무거나 어디 가니까는 뭐 무슨 끼가 있대. 그래서 그거에 흔들리지 마. 그러면은 병신 되는 거예요 그냥. 병신으로 살고 싶으면 말문 못터 전 못 봐 그럼 어떻게 벌어먹고 살 건데.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. 그 뭐야 구독자분들하고 이제 뭐 처음 선생님 보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건데 네. 아무튼 이 영상 참조하시고 예. 네, 병신 되니까 깝시지 마라. 그래. 네. 내 인생이 달린 문제야. 360도가 변하는데